남자들의 로망으로 불리는 바이크, 바이크의 매력에 빠진 세 남자를 만나보시죠. 배고픈 청춘들이 집밥으로 뭉쳤습니다. 밥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청춘식탁 소개합니다. 삼겹살 피자부터 고기 짬뽕까지 이색 고기 열전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각이 8시 32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쯤이면 이제 한창 엄마들이 자녀들 학교에 보낼 시간이잖아요. 네. 뉴스 보니까 이 엄마들을 위한 학교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엄마 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다문화 엄마 학교. 이거 정말 진작에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흔히 초등학교 아이들 성적은 아이 성적은 엄마 성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사실은 뭐 챙겨줘야 될 것도 많고 네. 그 공부를 옆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까지 한국어가 서툰 엄마들의 경우에는 그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도와주기 참 쉽지 않았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런 엄마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가끔씩은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문화 문화학교에서는 1년 동안 다문화 엄마 학교에서는 1년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네. 국어, 수학, 역사 등 초등학교 교과 7과목을 무료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엄마 학교에서 좀 많이 좀 공부 좀 하셔서 아이들 숙제도 도와주시고 또 아이들과 소통도 더 원활하게 하셔서 더 행복한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제 음성군 다문화 엄마 학교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성공적으로 잘 돼서 이게 좀 도내 다른 지자체에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생방송 아침엔 이번 주 날씨 궁금해집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월요일인데 뒤에 보이는 하늘이 조금 파란 게 맞아요. 미세먼지가 좀 맑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날씨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고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니까요. 미세먼지 수치를 항상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충북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져 평년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습니다. 진천이 영하 1도, 괴산은 영하 2도, 영동 영하 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충북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고요. 오전까지는 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아침 한때 북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과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봄 기운을 만끽하려 나들이 많이 하시죠.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봄철 자외선은 기미와 주근깨 등 색소 질환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좋지 못한데요. 날이 따뜻해질수록 자외선 지수는 높아지기 때문에 외출하기 30분 전 목과기 등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아, 봄 되면서 바깥에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혹시 혜선 씨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저 자전거 잘 타요. 그래요? 네, 어릴 때부터 그냥 좀 자연스럽게 잘 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혼자 탔다기보다는 뒤에서 엄마 아빠가 그래도 처음에 뭐 가르쳐 잡아주고 그죠?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자, 어릴 때 그렇게 엄마 아빠가 도와줘서 탔던 자전거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요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자전거에서 조금 더 큰 자전거, 조금 더 자동으로 나가는 자전거, 바이크를 한 번쯤, 특히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거 한 번쯤 타고 싶은 로망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아내분들이 위험하다고 걱정하는데 남편분도 그렇죠. 이렇게 타더라고요. 혹시 남편분이 타고 그러지? 좀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저도 거기까지 관심 가졌다간 집에서 네.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관심을 꾹 누르고 있습니다만 네. 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바이크의 매력에 빠진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바이크. 대체 그 매력이 뭘까요? 달렸을 때 그 자유로움이죠. 중후한 멋이죠. 여기 바이크 용품을 파는 남자와 바이크를 정비하는 남자.
그리고 바이크 시트를 만드는 남자가 있습니다. 직업으로도 모자라 못 말리게 바이크를 사랑한다는 세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청주시 남주동 주택가 한켠. 바이크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공간 옆으로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작업실이 비교적 깔끔한데요. 가지런히 정돈된 바이크 시트와 공구들이 주인장의 성격을 닮아 있습니다. 바이크 커스텀 시트 제작자 최영길 씨. 한참 작업 중인데요. 이곳에서 모든 공정이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군요. 사장님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네, 지금 소가죽으로 커스텀 시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한 후 바이크의 매력에 빠져 오늘날까지 커스텀 시트를 만들고 있다는 주인장. 커스텀 시트는 탑승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있고 탑승자의 불편한 점을 발견해서 개선해서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손님들의 취향에 따라 주문을 받고 제작에 들어간다는데 익숙한 재봉질이라 해도 늘 긴장이 앞선답니다. 원단의 특성상 실수를 했을 경우 바늘 자국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소가죽 시트. 오늘은 다행히 운이 좋습니다. 작업하시다가 실수해서 버리신 소가죽 것만 어느 정도 되세요? 100만 원은 되지 않을까요? 쉬는 시간에도 바이크를 놓지 못하는 최영길 씨. 그 제작하신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시트가 있나요? 잠시만요. 자신이 만든 최고의 애장품 시트를 사진 한 장에 고이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시트인데요. 위에 올라 앉을 수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운 시트.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공정도 까다롭고 제작 시간도 꽤나 오래 걸렸다는데요. 그야말로 개성 만점의 특별한 시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디자인을 선택하기도 했고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하지 않는 색상도 선택해서 했는데 손님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해서 기억에 남는 시트입니다. 잘 빠진 이 바이크의 자태 좀 보시죠. 시트 제작자 최영길 씨가 피땀 흘려 일한 대가로 자신에게 선물한 중고 바이크라는군요. 빨리 수리가 되어서 제가 만든 시트를 달고 라이딩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바이크 정비사입니다. 작업장 겸 전시실엔 제멋에 취한 갖가지 바이크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주인의 개성에 맞게 커스텀 작업을 의뢰하거나 수리를 맡긴 바이크들입니다. 정비 경력만 20년 차인 염재춘 씨. 동종업계나 고객들 사이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군요. 정비 및 튜닝, 파츠 옵션, 모든 수리를 바이크에 대한 모든 수리는 다 합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손님은 모두 염재춘 씨의 단골이 된다는데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뭔가 특별한 역할을 해주나 봅니다. 항상 이제 대화를 해서 손님이나 저 같은 분들한테 아주 흡족하고 아주 마음에 들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로 장거리를 많이 뛰시는 분들은 편의성 위주로 핸들, 발판, 그 외형적인 편의시설을 많이 튜닝을 하시고요. 관상용으로 수요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외형적으로 멋져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색상, 일부 이런 튜닝을 많이 하십니다. 최근 염재춘 씨가 아주 까다롭게 커스텀 작업을 한 바이크가 있다는데요. 예, 이 바이크입니다. 와, 얼핏 봐도 범상치 않은 자태.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 바이크를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도 놀라울 정도인데요. 특별히 공을 많이 들인 바이크랍니다. 이것이 원래의 바이크 모습. 20년 차 정비사의 손을 거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네, 이 바이크는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그럼 그 정도로 좀 커스텀을 하시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해요. 아, 전 세계에서 본인의 바이크 단 한 대만의 바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을 조금 조금씩 하시고요. 본인들이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바이크 커스텀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충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커스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테랑 전기사의 솜씨로 새롭게 탄생한 바이크들. 그렇다고 무턱대고 취향만 따를 수는 없습니다. 개조를 해도 규정을 따져보고 해야 한다는군요. 솜기 같은 경우에는 150mm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튜닝을 하면 합법이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차가 출고됐을 때 폭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크롬 파츠나 옵션 파츠는 법에 접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고객들의 바이크만 고쳐주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신만의 바이크를 갖고 싶어졌다는 염재춘 씨. 제 바이크고요. 93년도에 출고된 바이크입니다. 보니까 개조도 한 것 같던데. 예, 운행상 편의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튜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93년도에 출고됐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잘 나가나요? 오래됐는데? 예, 아직까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아무리 오래됐다 한들 20년을 갈고 닦은 정비 실력으로 나만의 바이크를 갖게 된 염재춘 씨. 때로 마주하는 험난한 인생길도 담담하게 견디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려보는데요. 그래도 자신만의 소박한 꿈 하나는 간직하고 있답니다. 정말 오래된 바이크를 소유를 해서 직접 정비를 하고 커스텀을 해서 그 바이크로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열심히 사는 당신, 그 꿈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의 일터를 찾아가 봅니다. 바이크 박물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공간. 눈에 띄는 것마다 흥미롭습니다. 여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바이크 용품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도 하고 파는 공간인데 사람들이 와서 서로 몰랐던 점들을 서로 공유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도 알아가고 그런 걸 통틀어서 하는 복합적인 공간이에요. 바이크를 사랑하는 사촌 형제가 서로 의기투합해서 차린 매장. 많이 팔려는 욕심보다 동호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같은 종류의 헬멧이라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이제 물건도 주문을 하면 어떤 옷이든지 다 맞춰져가지고 자주 오게 되는 편이죠. 서울 경기 지역에는 이런 멀티숍 개념의 장소가 몇 군데 있지만 충북에서는 이곳이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처음 바이크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와서 용품도 직접 착용해보고 정보도 얻을 수 있어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안전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가죽 자켓, 뭐 조끼 이렇게 입는 거고요.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 돌이 튀거나 이랬을 때 다른 옷에 비해서 이렇게 아픔이 덜하죠. 일반인들 눈에는 이런 것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과한 액세서리들. 바이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소중한 용품들이랍니다. 40대, 50대, 60대까지 다 있으신데 심지어 100세 넘은 분도 계세요. 액세서리를 많이 하시면서 멋을 내려고 하는 거죠. 좀 더 젊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찾으십니다. 회사원이었던 박기범 씨가 지금의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모두 바이크에 대한 열정 덕분이라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소박한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같이 바이크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타면서 좀 더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좋은 점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열정은 또 다른 열정을 낳는다고 하죠. 일도 취미도 즐기면서 할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는 바이크 마니아들. 그들의 열정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기대해봅니다.
네, 네. 모두 바이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 남자분을 만나봤는데 사실 네. 뭐 바이크를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봐도 바이크를 이렇게 소유한다는 거 나만의 바이크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신나고 또 의미 있는 일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화면 나갈 때 여쭤보니까 남편분보다도 혜선 씨가 바이크를 타고 싶어하는 살짝 예, 관심이 많았었어요. 멋진 여자예요. 네. 저희도 봄 맞아서 세트 자체를 바이크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더 신나게 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분들 보세요. 저분들이 돈을 그냥 모아가지고 새 거를 그냥 떡하니 돈 주고 사갖고 새 거 그냥 막 타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네. 20-30년 된 아주 그런 중고 오토바이들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이렇게 자신만의 개성으로 이렇게 탈바꿈시켜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대형 바이크 타시는 분들 이런 뭐 돈이 많을 거다 아니면 고급 취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편입 선입견 같은 게 있거든요. 편견 그렇죠. 같은 것들이. 네네. 근데 오늘 여러 가지 좀 시각에서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폭주족이라는 단어 아직도 떠올리게 맞아요. 되는데 사실은 진짜 오토바이 바이크 즐기시는 동호회원분들은요. 정말 점잖게 누구보다 더 질서를 다 지키고 더 조심스럽게 지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크가 좋아서 직업으로 삼고 또 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세 분. 네. 꿈이 현실로 이뤄지게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부릉부릉.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중 바이크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1번 산악자전거, 2번 오토바이, 3번 스쿠터, 4번 킥보드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바이크의 종류가 아닌 것이 것.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크와 관련된 여러분의 에피소드나 추억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바이크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네. 뭐 자전거 타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까 전에 바이크 몰면서 뭐 아내분들이 걱정하셨던 이야기들 네네.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부부싸움한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올라올 네. 수도 있겠고 또 소시적에 이렇게 그 뒤에서 한번 타봤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 뭐 이런 기억이 있을 수도 맞아요. 있습니다. 예. 여러분만의 그 에피소드와 함께 정답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도 혼자서 자취생활을 좀 오래 봤던 편인데 그쵸.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항상 엄마가 준 집밥이 참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20대 때는 몰랐어요. 집밥의 소중함을 몰랐다가 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집밥만한 게 없더라고요. 아, 그런 게 없죠. 예. 맞아요. 자, 그래서 대학생들과 또 사회 초년생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생활 실험이 여러 도시에서 또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 관련 뉴스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춘천 청춘 식탁을 지금 또 소개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윤아입니다. 여기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후각이 발달했거든요. 닭고기 냄새 같기도 하고요. 어떤 냄새인지 궁금하시죠?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했던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 일자리 고민, 주거 고민, 결혼 문제. 당장 먹을 오늘 식사 걱정까지. 하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공동의 공간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공감을 나누는 소셜 다이닝 현장. 식탁에 둘러앉아 삶의 이야기를 공유해볼까요? 배고프니까 청춘이다. 배고픈 청춘들이여 청춘 식탁으로 오라. 그래서 청춘 식탁이 열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청춘 식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녁하세요. 춘천 사회혁신센터 어떤 곳인가요? 네, 춘천 사회혁신센터는 그 춘천 시민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사회 문제나 또는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주민들의 필요를 스스로 대응하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들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발굴해서 해결하기 위한 실험들을 또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춘천 사회혁신센터. 요즘 이곳에선 일명 생활실험실 리빙맵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앞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의자 또한 청년들이 만들었다면서요?
네, 춘천 사회혁신센터에서 지난해부터 모집을 진행했던 소셜리빙랩에 저희가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청년협업농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또 음식들을 직접 만들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뒤에 보이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 함께 이런 그 스툴과 그 의자와 그리고 테이블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중요한 계층이지만 경제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청년층. 이들이 모여 직접 자신들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있다. 이게 바로 집값 걱정 없는 진정한 청년 커뮤니티 공간. 이 테이블과 저 의자를 같이 활용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와, 보니까 정말 튼튼하고요. 와, 내구성도 좋아요. 청년들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한쪽에선 청년들의 고픈 배를 채워줄 청춘식탁 준비 중.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고민하게 된 것들은 청년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지. 네, 근데 저희가 알아보고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음식, 제대로 된 집밥을 먹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깨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식습관을 갖게 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돼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 찾아오는 청년들. 대학생도 있고 사회 초년생도 있고 다들 오늘 처음 보는 사이지만 나이가 비슷하고 서로 공감대가 있어서인지 자연스럽게 팀을 구성해 어울리기 시작한다.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결. 장갑을 나눠 끼고 음식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 저도 이거 만들어 보질 않았어요. 그냥 레시피 보고 어떻게 하면 먹어볼까?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만드셔야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만약에 조금 잘 못 만든다 그러면 조금 어떻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이 별로 어려움 없이 충분히 맛있게 만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됩니다. 오늘의 메뉴는 카레떡 찜닭. 간편식에 익숙한 청년들이라 이렇게 본격적인 요리는 대부분 오늘이 처음인데 요리 초보들끼리 모르는 걸 서로 물어봐가며 협업하는 시간. 어설픈 칼질이지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요리 과정이 즐겁다. 좀 허탈면 어때요? 어차피 내 입으로 들어갈 건데.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다도 떨고 우리 청년들 모습 참 보기 좋네요. 여기가 예전에는 강원지방 조달 청창고로 쓰였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에 분위기가 딱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저 원래 요리 진짜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요리 실력 늘릴 수 있어요. 그렇죠?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시나요? 평상시에 하는 거 좋아, 요리 하는 거 좋아해서 찜닭은 만든 적 없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이랑 만나서 하니까 그냥 학식을 먹거나 아니면 아침에 김밥을 하나 사서 먹고 다니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다 같이 만나서 해먹고 재밌네요. 평소에 음식 좀 잘 챙겨 드시나요? 잘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요리 해보니까 어떠세요? 원래 잘 사실 찜닭 이런 거는 혼자 해 먹으면은 양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또 모여서 하니까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요리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찜닭. 어우,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네. 오늘은 모처럼 든든하게 챙겨 먹을 수 있겠다. 그런데 참가자들 중엔 외국인 유학생도 보인다. 터키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터키에 있는 청년들이랑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랑 식습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침 식사를 잘 먹고 다니는데요. 한국에는 아침 식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재료들이 다 익었으면 마지막으로 카레 분말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진한 카레 향기가 솔솔, 영양도 만점, 젊은 층의 입맛에도 만점. 이거 보시면 부모님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겠다. 엄마, 저희 걱정 마세요. 이렇게 잘 챙겨 먹고 다니니까요. 나의 첫 요리인 만큼 인증샷은 필수. 멋지게 사진 한 장 남겼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처음 만난 어색함은 잠시. 어느새 친구가 되어 서로 챙겨주기 바쁜 청춘식탁의 식구들. 드디어 시식의 시간입니다. 제대로 만들어졌을지 궁금한데요. 가볼게요.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직접 만든 음식 맛있나요? 네, 맛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시기, 20대 청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안쓰러운 혼밥과 영양가 없는 흑밥은 이제 그만. 한 끼라도 든든하게, 그리고 외로움으로 줄인 가슴도 따뜻하게. 옹기종기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자고요. 때론 시간이 없어서, 때론 돈이 없어서 대충 때우곤 했던 끼니. 끼니와 함께 건강도 인연도 포기하고 마는 우리의 청춘들.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청년들을 위한 청춘 식탁, 같이 먹자! 네, 네. 화면 속에 카레 찜닭.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을 만큼 맛있어 보입니다. 사실 청춘 식탁이 이게 방점이었는데 그때 카레 식탁이 너무 시선 강탈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뭐 맛으로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혼밥이 좋다 그래도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요리하고 막 제잘제잘하면서 같이 먹는 거, 이것이 진정한 청춘 식탁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요리 실력도 조금씩 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잘 봤습니다. 네. 자, 저는 바로 이어서 네. 바이크가 자꾸 입에 붙어서 그런지 바이크가 타고 네. 싶네요. 예.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바이크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산악자전거, 2번 오토바이, 3번 스쿠터, 4번 킥보드 중에서 골라주세요. 네.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떠올리시면 아마 금방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주제 문자 있죠? 오늘의 주제 문자, 바이크와 관련된 여러분의 에피소드 추억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추억도 괜찮겠네요.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좋았던 추억, 안 좋았던 추억 다 좋습니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엔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카레 찜닭에 아주 눈독을 들이셨는데 이제 더 눈독을 들일 만한 소식이 그런 게 또 준비가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바로 고기 소식이에요. 네, 예. 그런데 고기가요, 흔한 고기 요리가 아니고요. 정말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할 법한 아주 참신한 이색 요리들 준비가 돼 있고요. 이거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그 전에 먼저 이웃도시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 올해가 이 대전 방문의 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자. 대전의 이모저모를 네. 돌아보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1990년대 우리 사회에 감동을 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에 가볼 만한 명소와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고 잊고 지냈던 추억 한 모금을 꺼내보는 시간.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역사와 문화가 어울린 명소부터 과학과 생태까지 우리가 몰랐던 대전의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1990년 당시 우리 사회에 한 줄기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신입생 맞이로 분주한 대전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이제 3월, 드디어 기다리던 봄이 시작됐습니다. 봄하면 역시 캠퍼스의 낭만이죠. 이 따스한 봄 햇볕, 그리고 산뜻하고 파릇파릇한 새내기의 기운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창규 씨, 봄날도 좋지만 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알아? 왜 왔죠?
김밥 할머니 알아? 김밥 할머니? 김밥 할머니요? 학생들은 과연 김밥 할머니를 알고 있을까요? 입학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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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김밥 할머니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김밥 몰라요? 네. 아무도? 니하오. 예. 그럼 김밥 할머니 알아요? 김밥 할머니? 네. 김밥 할머니. 네, 히에쉐. 김밥 할머니 아세요? 그 정심아 할머니 말하시는 건. 아! 예전에 TV에서 기부하신 걸 봐가지고. 네. 그 김밥 장사를 하셔서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다, 맞다, 맞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 얘기 알고 있네요. 예전에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평생 김밥을 팔아 번 돈을 대전의 한 대학교에 기증한 할머니가 있어 화제입니다. 관련된 보도 만나보시죠. 충남 홍성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토건업을 하는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이룬 지 오래지 않아 갑작스레 남편이 세상을 뜨면서 그의 억새풀 같은 삶은 시작됐습니다. 39살 청상의 나이에 철부지 외아들과 단둘이 남은 그는 식당업 등 닥치는 대로 막일을 해냈습니다. 특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검은 고무신에 통바지 차림으로 관청 사무실 등을 돌며 수완 좋게 김밥 도시락을 팔아 이때부터 그의 별명은 김밥 할머니가 됐습니다. 재물은 모두가 함께해야 빛이 나며 덕은 남모르게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온 그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이들을 위해 쓰도록 자신의 전 재산을 지난 90년 충남대에 익명으로 기증했습니다. 야, 50억이란데 50억? 오, 집이 몇 채예요 50억이면? 야, 오. 평생 모은 돈을 학교에 기증한 이복순 할머니를 기념하기 위해 할머니의 이름을 붙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장님께서 또 직접 나오셨네요. 네, 당연히 나와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곳이 정심아 국제문화회관. 저도 그 당시에 뉴스를 통해서 접했었고 네. 이후에도 기부문화 할 때 항상 회자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또 받아가는 일본에까지 알려졌다 그러고요. 뭐 아시다시피 정심아 여사는 이복순 할머니 헌데 이분이 일생토록 김밥을 말아서 모았던 그 전 재산을 기탁을 했고요. 그 당시에 들어보면 그 너무 고생하셔서 그 손에 지문이 더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복순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는 대학과 지역사회는 물론 국내외 큰 뉴스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할머니의 뜻을 기념해 큰 공연장을 세웠고 학생들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학교의 행사들도 많이 진행이 되지만 대전시에서 대전시에 있는 뭐 다양한 문화 공연들도 전부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진행이 되니까 네, 당연히 그것은 우리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열었지요. 한 2000석 되는 이 공간이 제가 그 알기는 한 90% 이상을 외부 행사에 줍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중요한 문화 행사, 학회, 모임 그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복순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을까? 어떤 뜻으로 그렇게 큰 돈을 기증하게 됐을까? 궁금한 나머지 오늘의 추억맨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분이라면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겠죠? 이복순 할머니의 외아들 임채훈 씨입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이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충남대에 기부하신 어머님의 뭐 뜻이 있을까요? 대전 시내 유일한 국립대학이 충남대학교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충남대학교를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 어머님은 항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을 텐데 할머니는 평생 동안 근검절약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모은 돈이지만 사회에 환원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수년 전부터 아들 부부에게 속마음을 비쳤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제 내 몸도 증명대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증명대가 되고 또 아들은 이제 내 원대를 키워서 좋은 자리에다 집 사서 장사 잘 되는 분은 내가 집 사서 다 해줬고
이렇게 나머지 돈은 내가 이제 가지고서 좋은 일 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비즈니스입니다. 어머님은 그 당시 90년도 전에부터 기부를 하시겠다고 해서 어머님 뜻에 저는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충남대학교가 그 당시 대전 시내 유일한 국립대학이었기 때문에 충남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학교 한편에는 할머니의 뜻을 기린 공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할머니의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마치고 자신의 꿈을 펼친 학생들이 많은데요. 학생들이 임채연 씨에게 이따금 연락을 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후에 또 이렇게 정심아 국제문화회관에서 어머님의 그 정신이 쭉 이어 내려오는 걸 보시면 네. 참 그래도 여러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러면 충대에 오면은 우선 그 정심아 국제문화회관 건물이 있고 또 어머님 흉상과 추모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고 어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기억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은 어떠셨어요? 네, 어머님은 제가 호르몬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저한테. 네.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너무 검소하셔가지고 저한테도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요구하셨습니다. 29년 전 이복순 할머니가 시작한 기증은 한 번의 뉴스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이영숙 여사, 함종옥 선생, 성옥심 여사 등 평범한 시민들의 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람 모두 한결같이 하는 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2년 전 5억 원을 기증한 성옥심 할머니는 이복순 할머니와 함께라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장약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쓸데없는 데다 쓰는 것보다 이왕이면 학교 같은 데 좋은 데다 써서 없는 아이들 저기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말하자면 주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준 거지 뭐. 뭐 학교에다 줄 때는 그거 아니에요. 딴 거 뭐 있겠어요, 아니거라.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며 희망 한 줄기를 선물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의 1990년은 따뜻함이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남겨줬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은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오늘 받은 스트레스는 훨훨. 거기 내일을 버텨낼 힘까지 만들어주는 무한 파워 위대한 고기님의 힘.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고 삼시세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고기 한 입 먹으러 함께 출발. 1인 1고기는 필수인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춰 고기에 색다른 옷을 입혔다는 이곳. 그런데 손님을 맞이하는 건 직원이 아닌 기계? 아무리 선물이 유행이라지만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네? 저희가 무인식당이라서 따로 주문할 필요 없이 기계에서 주문했어요.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곳, 손님이 기계로 주문을 하면 숨겨진 비밀의 방에서 셰프는 요리를 시작한다. 달달한 고구마 무수 둘러진 그릇에 보기만 해도 맛있는 삼겹살을 듬뿍! 그 위에 치즈와 각종 토핑들을 올려준 후 치즈도 녹이고 손님들의 마음도 녹여버리는 화려한 불쇼를 끝으로 삼겹살 피자가 완성됐다. 지인들하고 저녁에 이제 삼겹살 구워 먹다가 치즈가 있어서 어떻게 찍어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이거 메뉴를 한번 개발해야겠다 생각하고 고민하던 도중에 이제 치즈 하면 피자니까 이제 맥주랑 같이 얼려 먹을 수 있는 피자 삼겹살을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피자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은 사람들의 입맛을 모두 만족시키는 보석 같은 요놈. 맥주랑도 찰떡 궁합인지라 먹어도 자꾸만 들어가니 다이어트 걱정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갔다.
삼겹살이랑 피자라서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토마토 소스 때문에 느끼하지도 않았고 한 끼 식사로도 괜찮고 맥주 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빵에 싸서 먹으니까 더 포만감이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대구 동인동의 한 고깃집. 이곳의 주인공 역시 국민 음식 삼겹살인가 싶었던 그 순간 눈앞에 나타난 오늘의 진짜 주인공. 삼점의 물갈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이 비주얼 뭐야? 이름처럼 고기가 산더미만큼 올라간 건 알겠는데 그냥 봐서는 정체를 알 수가 없다. 너 정체가 뭐냐? 어? 샤브샤브와 갈비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메뉴 산더미 물갈비입니다. 산더미 물갈비요? 네네. 고기는 뭐니 뭐니 해도 굽는 게 최고? 아, 모르는 소리. 가끔 물에 빠진 고기가 생각날 때도 있는 법. 샤브샤브와 갈비찜을 동시에 먹을 수 있어.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파들에겐 더없이 행복지수를 올려주는 메뉴라는데? 위에 요것만 샤브샤브만 있는 게 아니고 뜯기면 뜯길수록 또 다른 고기가 또 나와요. 밑에는 또 왕갈비가 있고. 샤브샤브랑 갈비랑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만족인 것 같아요. 산더미 안에 들어간 것은 바로 샤브샤브와 갈비. 푹 삶아진 갈비뼈를 시작으로 각종 채소들이 수북하게 올라가고 고기 전용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신선한 고기를 주문과 동시에 얇게 썰어 마무리. 이렇게 수북하게 쌓은 산더미 물갈비의 높이가 무려 13cm! 저희가 구이 전문점인데 메뉴의 한계를 느껴서 우리 집만의 특색 있는 메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동인동 찐갈비 골목에서 힌트를 얻어서 끓일 수 있는 샤브샤브와 그리고 갈비찜을 조합해서 하는 산더미 물갈비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롱한 고기 색을 보라.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붉은 빛일지니. 위에는 샤브샤브를 먹은 후 콩나물산 아래 숨겨진 갈비찜도 응? 잊지 말자. 산더미 물갈비는 샤브샤브 고기를 드시다 보면 야채와 당면, 우동사리가 있고 가장 아래쪽에 갈비찜이 숨어있는 반전 있는 매력이 특징입니다. 저기압일 땐 고기압 프로그램. 고기 산 앞에서 절로 행복지수가 높아질지니 입맛 없다던 사람도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폭풍 흡입하게 되는 마성의 고기 반찬.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산더미 물갈비. 아, 갈비인가? 이것은 갈비인가? 뭐지? 그런데 뒷맛은 또 깔끔합니다. 고기가 진짜 많은데 고기가 되게 부드러워서 제가 질긴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맛있어요. 가격대에 비해서는 실제로 고기 양이라든지 좀 더 채소랑 양이 더 많아서 가성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이 정도 가성비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기 먹방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고기로 삼시세끼 채워볼까? 여기도 고깃집인 건 알겠는데 자자 현기증 나니까 어서 빨리 고기 반찬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건 바로 라면. 맛은 있어 보인다만 삼겹살에 라면? 너무 흔한 메뉴 아닌가 싶은데 일단 남은 한 가닥의 면발까지 긁어먹을 때쯤 한마디 외쳐본다. 사장님 고기 짬뽕 한 개 주세요. 사장님 고기 짬뽕 두 개 주세요. 네.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고기 짬뽕. 그런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짬뽕 면이 안 보여. 면이 없어요. 어? 저희는 이 밀가루가 아니라 순수 고기로 면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로요? 예, 예. 짬뽕 만드는 방법은 일반 중국집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곳엔 비장의 무기 100% 고기 면이 있다. 그런데 고기 면의 길이가 좀 짧진 않나? 면이라고 하기에는 고기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아, 즉 저희가 한 입에 먹을 수 있게끔 한 젓가락에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길이가 한 부러진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평균 한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직화로 구워 숯불향 가득 입은 고기면을 얼큰하고 시원한 짬뽕 국물에 넣고 끓여준다.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 도는 이 비주얼이 바로 육식러들 입맛 사로잡은 고기 반 국물 반 고기 짬뽕. 고기를 먹고 난 후에 보통 식사를 하시는데 저희 된장찌개나 아니면 뭐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짜글이를 많이 이제 드시는데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현대인들이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고기에 대한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란 자그로 불맛이 생명인 법. 고기와 짬뽕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과도 같은 불맛을 온전히 지키는 이곳만의 비법은 무엇일까?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1차적으로 숯불에 향을 입혀가지고 같이 짬뽕에 결합시키는 불맛 향이 많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속 든든하게 해주는 얼큰한 국물에 불맛 가득한 고기면 척척 건져 먹고 거기에 밥까지 말아 먹으면 해장으로도 딱, 한 끼 식사로도 제격. 육식러들에겐 이만한 짬뽕이 없다. 돈 벌어서 뭐 하겠나, 고기 사 먹어야지. 일반 중국집 짬뽕은 이제 고기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고기가 면으로 돼 있고 거기에 나갈 당면도 들어가 있어서 더 맛있어요. 술을 먹고 해장을 하러 자주 오는데 면은 부대 끼고 해서 잘 안 먹는데 오늘 고기 분량이 나가지고 딱 해장하기로 딱 좋습니다. 그리고 밥도 있어서 밥까지 말아 먹기도 괜찮고 딱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것도 다 옛말. 이제 고기 반찬 없으면 어딘가 허전하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언제 먹어도 늘 오른 고기. 우울하고 힘든 그대들이여, 고기 앞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네, 삼겹살 피자를 식빵에 싸서 맥주와 함께 마신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조합인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봐야 되겠어요. 네. 예, 산더미 물갈비도 아주 탐나 보였고 면발을 고기로 만든 짬뽕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예. 맛있게 먹었으니 또 몸을 움직여 봐야겠죠. 1분 홈트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내장기관을 활성화시켜주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온몸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작, 아치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치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팔의 힘과 어깨의 유연성, 복부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작을 하기 전에 어깨를 스트레칭해주시고 복부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양손은 팔꿈치를 구부려서 손바닥이 뒤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가락은 내 몸쪽을 향할 수 있도록 놓아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긴장해서 그대로 몸을 천장 위로 끌어올려줘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좀 더 가능하신 분은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를 바닥에서 떼어내며 팔을 펴주고요. 여기서 호흡 다섯 번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엉덩이 더 힘주시고요. 넷, 다섯, 천천히 정수리 먼저 바닥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스르르 내려와 몸 바닥에 내려놔 손도 풀고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두 발은 골반 넓이만큼 넓혀주신 상태에서 한 손 한 손 손바닥이 귀 옆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을 천장 위로 끌어올려주며 정수리 바닥.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팔을 펴서 몸통을 위로 완전히 끌어올려줍니다. 무게중심은 앞쪽에다 이동해주시고 무릎은 펴주실게요. 여기서 호흡 다섯 번 해주시고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팔꿈치를 펴지 않으셔도 되세요. 엉덩이 힘을 더 꽉 조여주시고 천천히 정수리를 바닥으로 내려주고 천천히 몸통을 내려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네, 1분 홈트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바이크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4번 킥보드였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8354님, 9335님, 1505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한 분 살펴보죠. 8354님. 네, 얼마 전에 베트남으로 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바이크의 천국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쌩쌩 달리는 바이크 사이로 길을 건너면 두려움과 신기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이거 처음 보면 좀 깜짝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스쿠터성인데 엄청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사이로 그냥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사이를 건너가게 돼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는 어떤 풍경인데 한 며칠 지내다 보시면 또 그게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재밌는 베트남 풍경 전해주셨고요. 네. 9335님, 얼마 전 고등학교 졸업한 아들 탄금호 중계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즐거움을 맞게 했다고 이렇게 기념으로 인증샷까지 네, 이렇게 그러셨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그 탄금호 조종 중계도로가 탄금호 변을 따라서 쫙 그 중계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면 아마 정말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1505님, 네. 저에겐 가끔 듣는 남편의 바이크 추억담입니다 하시면서 어린 시절 누나에게 네.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고서 작은 키의 아이가 자전거에 탄 누나를 뒤에서 잡아주다가 네. 놓았더니 쪼르르 굴러가서 자전거와 누나는 고꾸라졌는데 길어요. 호그가 부러져서 두 남매가 부모님께 혼날까 봐 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가끔 들으면 얼마나 웃긴지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리곤 한다고 그래요. 하시면서 길게 또 보내주셨어요. 호그가 이제 그 서스피처 포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전거 아주 망가졌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마치면서 충주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 위해서 야간 운동교실을 충주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네요. 네. 충주 체육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마루신협 서충주 기업도시 지점까지 세 곳에서 매주 월수금 저녁에 8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각 지점당 30명씩을 모집을 합니다. 충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지금 밑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1위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마이맨션 5층 패시브하우스를 찾아가서 어려운 패시브하우스의 개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요. 자,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여러분의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또 건강하게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F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